면접 시험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보통 대기업에 속한 인하우스 에이전시 같은 경우는 좀 높은 편이어서 아마 한 3천 중반대, 중후반대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하지만 좀 작은 대행사라든지 뭐 글로벌 에이전시 쪽은 뭐 적으면 2천 중반대에서 시작하지 않을까. 네, 그래서 좀 편차가 큰 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광고계는 아무래도 좀 이직 또 많고 본인이 성장하는 거에 따라서 또 연봉이 많이 오를 수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너무 초봉에 연연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광고 기획자도 어떻게 보면 직장인이거든요. 정말 회사인이고. 네. 그래서 성실함은 기본인 것 같고요. 그리고 광고주나 유관부서에 굉장히 신뢰감을 줘야 하는 그런 포지션이기 때문에 신뢰감은 매우 중요하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다양한 일들을 전반에서 다 챙겨야 되는 직업이다 보니까 꼼꼼함이 굉장히 요구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작은 거 하나 실수로 큰 사고가 날 수 있는 직업이기 때문에 끝까지 꼼꼼함을 잃지 말아야 하는 그런 직업인 것 같습니다. 보름 학생은 체험을 하고 난 다음에 꿈이 더 확고해졌다라고 했는데 앞으로 어떤 노력들을 할 거예요? 제가 일단 스피치 능력이 딸린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스피치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교실에서 아이들 앞에서 자주 얘기한다던가 또는 교무실에서 선생님께 말씀을 드리는 것을 이용해서 스피치 능력을 키울 것이고요. 또 체험 때 피드백을 받았던 것처럼 정보를 조사할 때 다양한 검색어를 이용해서 조사하는 것을 해서 또 정보 수집 능력을 키울 거예요. 그리고 또 제작 과정에 참여해서 또 제작 이렇게 참여를 관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 또 직접 회의에 참여도 하니까 아이디어를 내기 위해서 많은 광고를 찾아보고 호기심을 키우도록 노력할 거예요. 정말 이렇게 노력하는 보름 학생의 꿈을 응원하기 위해서 우리 연구원님이 한마디 해주신다면요. 기본적으로 광고 기획자가 되려고 하려면은요. 창의적인 아이디어 그리고 또 예술적인 감성 이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특성을 키우는 게 중요하겠죠. 그리고 그 이외에도 광고 시장에 대한 분석 또는 설문조사 이런 것들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분석 능력과 수리 능력, 글쓰기 능력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고요. 또 광고 분야가 워낙 해외 사례를 벤치마킹하거나 또 문헌 조사를 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요. 외국어 능력도 갖추면 도움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꼼꼼히 살펴보는 게 필요하겠고 그러기 위해서 평소에 다양한 장르의 글을 읽고 쓰는 훈련 그리고 또 사회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그냥 뻔한 사고방식으로만 보기보다는 그걸 한번 뒤집어 보는 거 또 반전 코드 어떻게 넣어보면 이게 보다 더 창의적인 광고가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늘 구상해보는 창의성 훈련 같은 걸 한다면 진로를 계획하는 데 있어서 훨씬 도움이 될 것으로 봅니다. 네, 그런데 보름 학생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 3학년이에요. 네. 광고 기획자가 되기 위해서 진학 준비 어떻게 될까요? 딱히 전공에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대학에서 신문방송이나 광고, 홍보, 언론 그리고 요즘에는 경영학이나 심리학, 사회학 이런 걸 전공하신 분들도 많이 진출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학과 쪽으로 진학을 해서 관련되는 경험을 익히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또 그 이외에도 동아리 활동을 한다든가 또 광고와 관련된 여러 가지 공모전이나 기획전도 있고요. 기업의 인턴십 이런 것도 참여해 볼 수 있으니까 이런 경험을 통하는 게 중요하겠죠. 왜냐하면 이 분야 자체가 어떤 학위가 중요하다기보다는 얼마나 창의적으로 그걸 잘 만들어낼 수 있느냐 그 실력과 능력을 중시하는 분위기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했던 어떤 작업들이 있다고 하면 그런 부분들을 포트폴리오화해서 내가 그동안 이런 것들을 준비해왔다라는 걸 보여줄 수 있는 작업을 위해 평소에도 꾸준히 관리해두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보름학생은 잘 해낼 수 있겠죠? 자, 보름학생이 광고 기획자가 된다면 앞으로 어떤
어떤 광고 기획하고 싶어요? 아, 저는 광고뿐만 아니라 환경에도 관심이 많아서 환경 보존을 위하는 그런 공익 광고를 만들고 싶고요. 또 저희 나라에, 우리나라에는 광고가, 옥외 광고가 대형 간판 뭐 이런 것밖에 한정되어 있는데 외국에는 정말 매력적인 옥외 광고가 많아요. 저도 자주 찾아보는 편인데 제가 그런 옥외 광고를 만들어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한 번씩 보고 웃을 수 있는 그런 옥외 광고를 만들고 싶어요. 네, 정말 우리 보름 학생이 만든 광고 꼭 우리도 볼 수 있길 기대해 볼게요. 오늘 나와주셔서 고마워요. 연건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신이 뭘 원하고 뭘 잘할 수 있는지는 끊임없이 고민하고 직접 움직여봐야 알 수 있겠죠? 저희 도전 직업체험이 여러분의 꿈을 응원해드리겠습니다. EBS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주 더 알찬 소식으로 찾아뵐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